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열리 위차 방정식이야. 미지수가 두 개인 열리 위차 방정식은요, 원래는 좀 더 복잡한 내용이 많았어. 근데 이게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쉽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내용 다 빼버렸어. 그래서 할 만합니다. 자, 일단 봅니다. 일단 미지수가 두 개이다 하는 거는 좀 뻔해요. 1차, 1차 열리 그러고. 1차식, 1차식. 미지수가 두 개인 열림 1차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당연히 그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2차와 1차. 또는 2차와 2차. 알겠습니까? 네, 3차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1차와 2차 또는 2차와 2차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와 2차는 어떻게 봅니까? 쉬워요. 1차와 2차는요, 1차식 하나를 2차식에 대입시키는 겁니다. 대입이란 말이 여기 있을 건데요.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합니다. 대입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분해에서 풀겠죠. 2차식이니까. 자, 당연히 문제 보면서 하면 이해될 겁니다. 1차식, 2차식 나왔을 때 1차식은 2차식이 뭐 한다? 대입합니다. 자, 두 번째. 2차와 2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자, 2차와 2차일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식에 2차식이 쭉 나오고요. 네. 두 번째 식에 2차식이 쭉 나와, 2차 방식이. 맞지? 그럼 둘 중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알겠어요?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만약에 이게 x-y, x+y가 나왔다 치자. 네. 그러면 x는 y고 x는 -y죠. 그럼 답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x가 y인 경우. 두 번째, x가 -y인 경우. X가 Y라 했으면 이 식에 이게 원래 2차식이었잖아. 맞지? 그러면 이 X가 Y니까 요 X, Y 대신에 전부 다 뭘로 바꿔버리는 거야? Y가 X를 봤다면서요. Y를 전부 다 X로 바꿔놓고 다 푸는 거야. 또는 Y가 마이너스 X죠 여기서는.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X 풀면 식이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X잖아. 식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식이 두 가지로 나오니까 일단은 여기서 2차식이니까 답 몇 개? 두 개. 네. 여기서 답 몇 개? 네. 두 개. 답 총 네 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네. 당연히 이게 쉬운 거고요. 지금 없어진 건 뭐냐? 인수분해는 안 됩니다. 없어진 내용은 인수분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저 뒤에 뭐 특강이라고 정리가 돼 있던데 지금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네. 됐죠? 그 다음 대칭식이라고 나오는데요. 대칭식은 뭐냐 하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형태에 약간 변형해서 나올 수 있지만 x 플러스 y는 a고 xy는 b입니다 라고 열림이 나왔어요. 실제로 얘는 1차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얘는 몇 차야? 1차로 보이지만 실제는 2차인 꼴이죠. 왜? 문자가 두 개 꼭 펴져 있거든. 그러면 얘와 얘 할 때 대입을 해서 많이 풀었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y는 a-x에서 y 대신에 a-x 다 집어넣어서 다시 푼단 말이야.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면 조금 귀찮아요. 근데 제가 보면 요런 형태가 어디서 많이 봤냐 하면 두 분의 합하고 두 분의 곱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식은 어떻게 하냐면 합이 a니까요. 임의의 t에 대한 식으로 나오거든요. 임의의 t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t 제곱 셀 합이 a니까요. 마이너스 a t. 키에 대한 2차 방식이면 두 분의 합이 여기 나올 거죠. 아, 네. 두 분의 곱은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해서 푼다 이런 겁니다. 알겠어요?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솔직히 이건 몰라도 상관없는데 알고 있으면 좀 더 빨리 풀겠죠. 일단 문제 한번 봅시다. 네. 자, 딱 보세요. 지금 몇 차와 몇 차입니까? 일단 1차와 2차죠. 그럼 제일 편한 게 뭐야? 2 넘어오고 y 넘어가자. 네. 그러면 자, 3x 마이너스 2가 y죠. 네. 맞니? 네. 이거는 대입하라고. Y. 1차, 2차니까 대입입니다. Y.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 대신에 3X-2 다 집어넣으면 되죠. 네. 그럼 2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3X-2 더하기 Y제곱. 근데 Y가 뭐야? Y가 3X-2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이거 풀면 이제 그냥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와버리죠. 네. 자, 풉니다. 2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6X 얘 완전 제곱식 풀면 9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는요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9x제곱 없어지죠. 네. 그럼 2x제곱만 남죠. 그 다음 플러스 6x 마이너스 12x 하면 마이너스 6x 넘죠. 네. 그 다음 플러스 4 인수분해 하기 전에 2로 나누십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고 이거 인수분해 되면 돼. 됐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따라서 x는 얼마 돼요? 1 또는 2죠. 그럼 답은 어떻게 나오냐? 쌤, x가 1일 수도 있고요. x가 얼마일 수도 있어요? 2일 수도 있거든. 맞지? 그러면 x에 1 집어넣어보자. x에 1 집어넣으면 y 얼마 나오죠? 3, 5, 1 나와요. y 1 나오죠? x에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4 나와요. 그래서 답은 이거 두 쌍이 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두 개 다 이렇게 합쳐서 4개. 아니죠. 이게 한 개의 사회잖아. 아, 됩니까? 네. 자, 어머니 2차 2차네요. 네. 맞죠? 2차 2차는 어떻게 푼다? 2차 2차. 한 개의 식을 인수분해하겠죠. 한 개의 식을 인수분해합니다. 네. 자, 일단 위에 거 인수분해합시다. 그러면 쌤, 누구를 인수분해하는 게 편할까요? 제일 인수분해하기 편한 거는요, 는 0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알겠니? 자, 일단 정리하면 위에 거 인수분해합니다.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넣어줘. 맞니? 밑에 식은요? x 얘는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면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이 정도 풀었으면 거의 다 풀었죠. 이제 그냥 단순 계산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쌤 여기에서 해가 뭔데요? x가 2y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y. 따라서 첫 번째 볼게요. 쌤 첫 번째는요, x는 2y. x가 2y면 이 x 자리에 전부 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2y 집어넣으면 되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바뀌냐? 2y 제곱 4y 제곱 되죠. 아, 네. 4y 플러스 네. 2y 제곱은 4 6입니다. 네. 따라서 6y 제곱은 6이죠. 네. y 제곱은 네. 1이에요. 아, 그래서 y가 얼마인데? 1 네. 플러스 아, 마이너스 1이죠. 밑으로. 됐나? 아, 그냥 됐어요? 네. 그러면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쌤, y가 x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y가 하나는 1이고 또는 x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y는 일단은 마이너스 1, 두 개로 나와요. 그럼 y에 1 집어넣으면 되죠. 왜 y에 1 집어넣으면 x 얼마 나옵니까? 2 나오죠. y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옵니다. 첫 번째 끝나버렸습니다. 두 번째 풉니다. 두 번째, 이번엔 x가 마이너스 y입니다. 네. 자, x가 마이너스 y가 되거든요. 네.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y를 제곱하면 뭐 돼요? y 제곱 되죠? 네. y 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얼마 돼요? 6이죠. 그러면 3y 제곱은 6이에요. 그럼 y 제곱은 2죠. 따라서 y는 얼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맞출 수 있겠네요. x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 y는 일단 루트 2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x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y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y에 루트 2 딱 집어넣으면 x는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으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루트 2. 따라서 답은 총 이렇게 네 쌍으로 넣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일단 열리겠죠. 됐습니까? 1차는 다 답이 네 쌍. 아니죠. 다 항상은 아닙니다. 항상은. 나올 수 있는 것만 찾아야죠. 중근 나올 수도 있고. 아. 자, 봅니다. 오늘은 대칭식입니다. 대칭식은 조금만 요령이 있으면 금방 풉니다. 아니면 뭐 해도 돼요? 네 입에서 풀어도 돼요. 자, 일단 그래도 우리는 대칭식 방법으로 갑니다. 네. 쌤, 이거는 두 분의 합이라고 보죠. 네. 두 분의 곱처럼 보인다, 맞지? 네. 그러면 x가 나왔으니까 쌤이 t에 대한 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됐나? 네. 그때 이거의 t에 대한 2차 방식의 두 분을 내가 뭐라 한다면 x랑 y를 한다면 이거는 두 분의 합이고 이건 두 분의 곱이에요. 그러면 c가 어떻게 돼요? t 제곱하고요 y 두 분의 합이 3이니까 마이너스 3t가 되거든요. 곱이 2니까 플러스 2가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쓴 겁니다. 지금 합곱. 그럼 인수분해 그냥 바로 되는 거죠. t 마이너스 그럼 t가 얼마 돼요? 2 또는 1. 2 또는 1이죠. 다 끝났네요. 두 군이 예를 들면 돼. 어. 하나가 2 또는 하나가 1이래. 그럼 답은 어떻게 돼요? x가 2면요 네. y는 얼마 되고 1 되고 또는 x가 1이면 y는 2. 2겠죠. 끝이죠. 2번 봅니다. 네. 2번은 두 분의 합으로 좀 좋겠는데 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나왔어.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식으로
합을 구할 수 있죠. 네. 얘는 지금 곱인데 얘는 지금 다른 거로 나왔거든. 네. 이걸 이용해서 뭘 찾자? 합을 찾아내야 돼. 그러면 얘 제곱 마이너스 2xy죠. 네. 이게 얼만데? 34. 근데 xy가 얼마야? xy가 15. 15죠? 그럼 붙어버리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0 넘어가면 64 됩니까? 네. 그럼 x 플러스 y의 제곱이 얼마죠? 64. 64. 아, 근데 x 플러스 y는 얼마인데? 8. 플러스 마이너스 8. 네. 맞니? 네. 됐어요? 네. 그럼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C가 어떻게 만들어요? 합을 해야 되니까. 네, T에 대한 똑같이 만듭시다. 8.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네. 두 분이 X랑 Y라고 가정하면 식은 이렇게 나오죠. T 제곱. 자, 이게 플러스 8일 때는 어떻게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8T로 나오겠죠. 네. 곱은 그대로죠. 15. 플러스 15. 또는 두 개 나올 수 있죠. 합이 두 가지로 나왔거든요. 네. T 제곱. 5번에 마이너스 했으면 플러스 8T 플러스 15. 15는 여기. 그러면 다 했다. 이것도 인수분해 하면 되죠. 5, 3. T 마이너스 5. T 빼기 3. 그럼요. 아, 나 T는 얼마다? 5 또는 3. 3이다. 그러면 X가 5면 Y는 얼마다? 3. 또는 X가 3이면 Y는 또 5겠죠. 네. 그럼 여기서 일단 두 개가 나왔죠. 네.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T 플러스 5랑 네, T 플러스 3. T 플러스 3이죠. 그러면 T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네. 따라서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5면 Y는 마이너스 3이고 또는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5다. 따라서 이거는 답이 4쌍입니다. 됩니까? 네. 그 다음 연립 2차 방식의 해외 조건입니다. 맞죠? 네. 자, 생각해요. 해가 오직 한 쌍만 가는 거예요. 오직 한 쌍만 간다는 말은 중근만 있는 말인가? 오직 한 쌍. 해가 하나란 말은 중근이란 말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일단은 일단 기본 형태부터 봅시다. 저런 거 다 치우고 이거 몇 차? 1차. 이거 몇 차? 2차. 네, 이만 끝나죠. 이거 10부터 바꿉시다. Y는 얼마인데? Y는 마이너스 X. X를 바꿀까요? X 혼자 했는데.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Y 플러스 K. 그러면 이거를 대입합니다. 네. 그러면 C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Y 제곱 네. 플러스 2의 네. X 마이너스 Y 플러스 K의 Y 마이너스 3은 0이죠. 는 3 해도 되고 네. 됐나? 네.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Y 제곱 분배 분배해야죠. 2y에 곱하면 2y 마이너스 2y 플러스 아 2y 제곱 곱하면요? 그 다음에 곱하 아 플러스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자, 이거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빼 네 y 제곱 아니지 3y 제곱이죠. 마이너스 3y 제곱이지. 아, 네. 마이너스 2ky 2ky 맞나? 네. 이거의 해가 지금 뭐란 말인데? 해가 한 쌍이 중근이란 말이죠. 중근이란 말은 판별식이 네. 어떻게 나와야 돼요? 판별식이 0 0돼야 되죠. 네. 그러면 4분의 1 있습니다. 네. B 다시 제곱하면 얼마 돼요? 2 뺀 거 2 제곱하면 K 제곱이죠. 아, 4분의 1도 외워놓으세요. 이거 앞에서 한참 전에 했는데 네. 마이너스 A, C 하면 마이너스 9대죠. 네. 이게 0. 그러면 K 제곱은 9니까요. 네. K는 흘마산. 네. 맞지?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뭐 물었어요? 그때 그 K 값에 합을 구하라는 거. 실수. 맞아요. 네. 답 뭡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합을 구하라니까요. 네. 다 해놓고 또 가만히 있으래요. 0. 0이잖아.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뭐 똑같은 말입니다. 또 앞에 거 몇 차? 1차. 그 다음? 2차. 2차. 그럼 또 대입이네요. 네. 근데 어머니 실근을 갔는데, 실근 가진다는 말은 뭔데요? 판별식이. 네. 그 커야.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됩니다. 중분 나와도 됩니다. 네. 그럼 똑같이 대입합시다. 얘는요. X는 마이너스 2 Y입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정리합니다. 그러면 얼마 돼요? 2 Y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A. 네. 풀면 이거 Y제곱 나오나? 바로 정리합니다. 이거 2차식 이제 바로 돼야 돼요. 네, Y제곱, Y제곱 붙으면 얼마 돼요? 아. 2Y제곱 나오죠? 네.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A는 0이죠. 네. 맞니? 네. 끝났네. 4분의 D 바로 씁시다. 네. 이거 2로 나눈 거 제곱하면 얼마 돼요? 2로 나눈 거 제곱 4. 4 마이너스 A. C죠. 네. 얼마 나와? 8-2. 맞나? 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됐나? 네. 정리하면 4-8 플러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네. 요거 마이너스 4죠. 네. 넘어가면 얼마 돼요? 플러스 4. 그럼 A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까? 네. 맞죠? 네. 이 문제에서 지금 뭘 물었어요? 그냥 범위만 물었죠? 네. 범위만 물었기 때문에 답은 그냥 이게 답입니다. 예. 자, 2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3인 원에 둘레의 길이가 34인 직사각형이 내접돼 있대요. 자,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되죠. 이거 다 하면 얼마 나옵니다? 34 나오죠? 네. 그럼 내가 이거를 X라고 하면 얘는 얼마 돼요? Y요. Y라고요? 네. 그럼 식 어떻게 만들어요? 첫 번째 식.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Y는 얼마죠? 17 나오죠? 네. 두 번째, 피타고라스입니다. 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의 제곱이죠. 맞니? 네, 맞아요. 그러면 아까하고 형태가 비슷하네. 뭐? 그 어떤 형? 대칭. 기억나야 됩니다. 아까 앞에 했던 거 합곱 이용해서 풀던 거. 네. 그럼 얘 가지고 곱 만들어주면 되죠. 합은 네. 나왔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형식 만듭니다.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얼마인데요? 169. 169입니다. 네. 17이죠 이거? 네. 제곱하면? 289 빼기 2xy는 네. 169죠? 네. 169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120 되죠? 네. 이거 넘어오면 2xy 되죠? 네. xy는 얼마예요? 60. 60. 문제에서 뭐 물었어요? 가로와 세로 길이 구하라 했지? 네. 가로가 더 길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내가 아는 거는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네. 지금 쌤, 두 분의 합은 얼마예요? 17. 17입니다. 두 분의 곱 얼마예요? 60. 60입니다. 식 만듭시다. 얘 가지고. 따라서 t에 대한 식 만들면 t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60은 0이고요. 맞나? 이거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12랑 t 마이너스 5죠. 됐니? 그러면 t는 얼마 돼요? 12 또는 5 나오나? 그러면 해는 원래는 둘 중에 하나야. 뭐 x가 얼마면? 10이면 y는 5고요. 또는 x가 5면요. y는 10인데 지금 문제에서 가로를 내가 x로 잡아놨는데 문제에서 가로가 세로보다 길대요. 그럼 얘는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는 가로는 얼마가 돼야 되고 12가 돼야 되고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